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요, 신앙의 외식을 주의하라. 설교 제목이죠. 신앙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요, 월터 마샬의 성화의 신비, 제가 드렸던 책들 있죠. 그 책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챕터를 함께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구분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외식이 무엇인지,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마음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찌르시고요,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진정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만드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누가복음 12장 1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이제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들과도 싸웠고요, 바리새인들과도 논쟁을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수만 명은 아닙니다. 여기서 수만 명으로 번역된 미리아스라는 단어는요,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정확한 숫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됐던 단어였다고 해요. 그러기 실제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많은 수가 따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는 수많은 미리아스, 이 무리들이 순수한 마음의 동기, 신앙의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편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없나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왜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따르는 무리들을 두고 따로 제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의 외식,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볼 때 이 무리들 안에 지금 순수한 동기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무엇인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누룩은요, 이제 술을 발효시키는 효모제고요, 빵에도 부풀리게 하는 이제 이스트라고 하죠. 이거를 효모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 누룩을 좀 안 좋은 의미로 씁니다. 예, 이 누룩의 특징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이 누룩의 특징을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 누룩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부패성이죠. 부패성.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은 그들에게 계속 매우 친숙한 것이었죠.
근데 이 누룩을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빵이 부풀어지는데 이 반죽이 오래되면 그것을 방치하면 굉장히 나쁜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되고 부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성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렇게 냄새 나는 부패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누룩을 성경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원리로 보고 있죠. 둘째로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제 파급성입니다. 파급 효과, 그러니까 전염성. 적은 누룩이 반죽을 이렇게 빠르게 부풀리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은 주위 사람들에게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염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우리도 이런 말 흔히들 하잖아요. 애들이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운다. 나쁜 건 빨리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게 똑같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누룩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겉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쉽게 이게 누룩인지 아닌지,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데 열을 가하면 속성이 드러난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위선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결국 그의 모든 것들, 죄악들이 드러날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 말씀하신 거 알죠? 은폐, 그러니까 감춰져 있지만 그것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누룩의 세 번째 의미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듯 누룩의 세 가지 특징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방치해두면 부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쁜 건 빨리 전염돼요. 부정적인 건 빨리 옮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폐성, 감추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이것이 누룩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런 누룩의 속성은요, 외식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휘포크리시스라는 뜻인데, 이 본래 뜻은 뭐냐면 연극할 때 가면 무도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휘포크리시스. 이게 외식이란 뜻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즉, 외식이란 자신의 본 모습을 이렇게 감추고 숨긴 채 가장된 모습을 드러내는 위선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누룩의 특징과 외식은 매치가 잘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실 이 외식, 누룩, 여러분 다 아시는 개념이잖아요. 제가 한번 또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자, 이런 외식하는 신앙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그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광명한 데서 들릴 것이고, 너희 바리새인들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지붕에서 전파될 것이다. 부정적인 원리로 이것을 드러낸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이었는지, 예. 우리가 등불을 가진 처녀였는지 아니면 그냥 들러리였는지.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있음이라는 그 착각을 가지고 심판대 앞까지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위선을 모두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선, 즉 외식에 빠지는데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질타하신 대상이 있어요.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굉장히 신앙의 열심과 특심과 행위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고요. 구제를 앞장서서 했고요. 신앙의 본 어떤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 사람들과 아마레츠, 땅의 족속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지금을 따지면 그런 사람들과는 레벨이 다른, 정말 특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질타하신 겁니다. 이렇듯 그들은 자타공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왜 외식하는 자라고 질타를 받았을까요? 또한 그들은 왜 자신들의 이런 신앙이 외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는 신앙의 열심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외식하는 자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외식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행위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럼 이들은 나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구나를 알았을 텐데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신앙에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오히려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만으로, 신앙의 행위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고 헌금생활을 하고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런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위가 오히려 위선과 외식이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이 지점이. 이 지점은 우리 깊이 오늘 조명하고 추적해 나갈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못 보고 있고 이 안에 감춰져 있던 부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행위를, 이 신앙의 모든 행위를 이끌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반드시 우리의 신앙행위가 어떻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실력. 내 마음의 상태와 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신앙의 모든 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죠.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이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포인트는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셔서 마음의 조명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이런 말씀이 이제 피상적으로 들립니다. 다 아는 말씀을 지금 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치지 못해요. 제가 아까 중명제도 말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치니까, 제 상태를 보게 하니까 내 안에서 신앙 있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착각이 벗겨지고 그 안에 실체, 나의 신앙 없음을 보게 될 때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성령께서 이런 고통과 비참함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고통과 비참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의 내면과 마음을 조명하여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죠. 즐거워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이걸 딱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그걸 딱 들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경향성, 따라가는 어떤 경향성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지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마음을. 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의식 저변에, 이렇게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과 기준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지, 실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기쁨이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본성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지, 내 의지가 그것을 작동시키는지, 내 감정이 그것을 기뻐하는지 살펴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 가운데서의 순종과 행위만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전부 외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이거.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조명을 해보셔야 돼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신자, 믿는 자에게 받으시는 참된 순종은요, 반드시 이런 내적인 마음의 원리와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성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때문에 또한 그것은 결코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 또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순종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행위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순종의 행위는요, 항상 거룩한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거룩한 마음. 즉, 거룩한 생각과 동기와 감정과 의지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거룩한 생각, 거룩한 동기,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지, 거기서 나오는 행위만을 하나님은 참된 신앙의 행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마음은요, 주로 대부분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을 다 감싸고 있는 어떤 그 느낌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죠, 선하심. 또한 이렇듯 이런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순종은요,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온화하고 이런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주변에까지 이렇게 퍼지게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죠. 즉,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런 내적인 마음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외식이다, 그것이. 저는 지금 우리 내면을 살피는 일을 통해서 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외식을 잘못 이해했어요. 신앙의 외식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우리 이성의 범주 안에서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 월터 마샬의 글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글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놀랐어요,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거룩한 본성에서 일어나지 않는 행위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참된 신앙의 마음 상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하시라고. 이게 이성적으로는 다 여러분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이게 가려져 있어요. 마음이 감춰져 있어서 내가 의지나 생각과 관념으로는 동의가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맞다으면 정말 여러분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신앙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요. 실제 여러분들 정말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한다고 의식하는 거예요. 세뇌당하 있는 거죠. 실제 막 기뻐져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이 마음은요, 불평하고 칭얼대고 마지못해하는 순종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너무 즐거워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진정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이 지점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오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을 두 가지 기준을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상태, 내 생각, 내 이성의 범주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절대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이 틀을 깰 수가 없죠. 두 가지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원형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살도록 지으셨잖아요. 이러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 상태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원형의 회복을 다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중생과 회심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이제 비로소 다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요. 기준점은 그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지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지점을 우리 성도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을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이성의 범주로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인간의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를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원래 내 사는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있는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판장에 가면요, 판사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요. 왼쪽에는 검사가 있어요. 검사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요. 판사는 심판을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요,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되고 낮아집니다.
두렵고 떨려요. 근데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섰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 기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의 상태와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을 때의 상태를 두고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참된 신앙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 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도덕적인 사람. 그러기에 도덕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도덕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아유, 그거는 그냥 다 암암리에. 아유, 그거는 그냥. 그런 모든 기준을 넘어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이제는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지점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신자에게 드러나는 도덕적인 삶의 변화는 자연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단순한 도덕을 의미하는 차원은 정말 아니죠. 신자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도덕의 기준은요, 오히려 스스로의 양심에 이제 거리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이 양심이 깨어 있어야겠죠. 양심이 무뎌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걸 못 봐요. 우리 마음의 이 양심이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으로 깨어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게 돼요. 이 양심이 깨어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심이 안 깨어나야 돼. 이게 우리 본성이라니까. 그걸 우리는 원해요, 지금. 아, 나 이거 양심 깨어난다. 이제 못 사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안 깨어나고 그냥 타협하면서 요 정도 선에서 살면 좋겠다는 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인데 이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심을 애써 가려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그것이 외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 그 상태가 지금 이 모습과 부합합니까? 이것이 바른 마음의 상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 삶에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는 종교활동일 뿐이고 가식이고 허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닌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것이에요? 내 살아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죽은 거예요? 또한 죽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 두려워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이게 내 마음에 비추니까. 이 도덕의 수준이. 내 겉사람이 이것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아, 야, 너무 이거는 정말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이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 기준을 현실에 두고 살면 우리 절대 이걸 못 이긴다고요. 원형의 상태의 회복과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있을 때의 기준을 두고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외식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고 그 앞에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고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결국은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를 진정 못 받고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외식이다. 가짜다.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애써 부인하며 너무 극단적이다. 거부하려고 들 것입니다. 아니면 피상적으로만 그냥 이해라고 이것을 덮어둡니다. 이제 그냥.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정말 외식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순종하여 삶의 변화를 일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 여러분 마음을 보시라고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룩이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카도시, 분리라고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아가. 거룩은 내 생명을 포기하고 끊어내는 것인데. 나의 죄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살아나는 그 양심의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삶의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것이 외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있잖아요. 제가 바리새인이라고요. 외식은 신앙의 열심과 행위가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연인들에게 외식하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열심과 행위를 충만하게 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이미 죽은 자예요. 이걸 간과해요, 인간이. 살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이미 죽은 존재인데 자꾸 살려고 하죠, 이제. 진정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죽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누려야 되고 그 살아난 양심과 지각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가 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원형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럼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은 인간의 상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는 상태가 거룩인데 죽음과 끊어냄이라고요. 거룩이.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걸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으로서 그냥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이 거룩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요, 이 사람들은. 즉, 그들은 거룩한 삶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마치 예수님께 나갔던 부자 간원처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목적이 영생에 있어요. 영생의 수단으로 거룩을 추구한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현세적인 복락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닮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또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외식하는 신앙에 젖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까? 신앙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행위가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피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열심히 있는 만큼 비례해서 역설적이게도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행위를 이루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원리와 본질과 생각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명받을 수 있는 지점들을 제가 이렇게 월터 마샬의 글을 통해서 나열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속성이 정말, 우리의 깨어난 양심이 정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낼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또 우리 결론을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했지만 그리스도로 가져갈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보통 이렇게 귀결이 돼요. 설교는.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오늘 이 중대한 이 외식에 대한 부분을 그냥 그리스도로 퉁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하고 그건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이 주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못 박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 없이는 그리스도로 퉁치셔서는 안 돼요. 절대 구원과 믿음을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값싼 복음입니다. 네.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예 한번 듣고 말아요. 그리고 감추죠. 내가 살고 싶은 모양으로 살아가요. 또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죠. 모든 신앙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넘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거기 순복하면 진정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는 이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조명하지 못하고 마음에 적용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그저 위선이고 그저 외식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엄중한 그 심판자 앞에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복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넣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